때가 되면 어김없이 한 남자가 출몰한다는 동네 약국. 안녕하세요. 병뚜껑 좀 가지고 갈게요. 예.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해 병뚜껑망 쏙쏙 골라 담는데요. 아니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선생님 저분 잘 아세요? 네. 빈병만 생기면 찾아오는 분이세요. 혹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병뚜껑 모으는 거예요. 아, 병뚜껑은 왜 모으세요? 아 이거 갖고 지금 생명을 여기다 제가 불어넣어 줄. 병뚜껑에 생명을 불어넣는 남자 한태성 고수를 소개합니다.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고수의 집. 궁금증을 가득 품은 채 따라가 봤는데요. 방 안에 들어서자 벽장을 가득 채운 엄청난 수의 작품들. 크기도 모양도 각양각색. 대체 몇 개나 만든 걸까요? 총 개수가 몇 개나 되죠? 이쪽하고 또 이쪽까지 합해가지고 네. 2천 개를 조금 넘습니다. 2천 개요? 네. 작품 수만 무려 2천여 개. 태극기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국기들은 물론 무늬 하나, 색깔 하나까지 놀라운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화투와 동물원을 옮겨놓은 것 같은 각종 동물들, 게다가 각각의 디테일을 섬세하게 살린 곤충들까지 고수의 작품 세계는 다양합니다. 이거 뭘로 만드신 거예요? 예, 병뚜껑 꽁다리하고 그 다음에 음료 캔 껍질로 만든 것들입니다. 네? 이걸로 만들었다고요? 퇴직하고 나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됐나 싶었는데 이걸 만들다 보니까는 이렇게 활용 가치가 있고 저도 또 이걸로 인해서 인생에 좀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건설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고수. 3년 전 은퇴 후 허전한 마음을 달래준 건 병뚜껑 공이었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만드시는 거 볼 수 있을까요? 예, 만들어 보여드릴게요. 여름이니까 파라솔 어떨까요? 여름철 바캉스 기분을 느끼게 해줄 파라솔을 만들어준다는 고수.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병뚜껑 끝을 펴준 후 유리조리 꺾어가며 모양을 잡아줍니다. 간단해 보여도 집중력과 정교함이 필요한 작업. 고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파라솔의 모습을 갖춰가는데요. 그 다음 다양한 색깔의 캔을 이용해 파라솔의 색을 덧입힙니다. 캔이 가진 고유의 색깔을 활용하는 것이 작품을 만드는 고수의 노하우. 비치 파라솔 완성됐습니다. 무더위를 피하게 해줄 여름의 상징 비치 파라솔이 완성됐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걸 말씀드려도 만드실 수 있나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앵무새는 어떠세요? 고수를 위해 준비한 미션 앵무새를 만들어라. 한번 해볼게요. 미션 도전! 다소 난이도가 높은 미션이지만 과감히 도전장을 던진 고수. 한 채 흐트러짐도 없이 작업에 몰입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조금씩 형태를 갖추는 고수의 앵무새.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완성입니다. 비교해 보실래요? 방금 책 속에서 나온 것 같은 화려한 비주얼. 고수의 방 안에 아름다운 앵무새가 누비는 작고 예쁜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쓸모없어가지고 버려주는 병뚜껑하고 캔 껍질이 잘 활용을 하면 예술품이 되고 남한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제일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